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에 사는 최윤미라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을까요? 이전에 지금 최근에 겪은 아주 많은 일들이 있긴 한데 신뢰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기같이 당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신뢰를 받으신 상태는 아니신 거죠? 네,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받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갔다 온두 곳의 정집에서 다 너는 신을 받아야 되는 제자다. 신이 다 내려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면서 겁박을 주시고 빙의가 돼서 너네 엄마도 그러고 너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사기 상황도 그래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당시에 이제 저 신랑이 저한테 이혼을 하자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어요. 저희 친척집으로 처음에 갔더라고요. 근데 저 친정집 식구들은 저한테 아무 이런 방법 없었고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물어보니까 너가 문제여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나는 한게 없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말 그대로 극한의 상황이 제가 이제 몰아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솔직히. 그냥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냥 그런 상황이 솔직히 저한테 주어지길 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서 얘기할까요? 아, 완주 너무 멀어. 유미 씨. 자, 너희 집을 보면, 니는 쉽게 말하면 엄청 열심히 살고 정확해야. 내가 했던 말이 있으면 지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 여자지만 약간 남자 같아. 엄마가 한 번씩 내 정신을 넘주고 정신이 잠깐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버지랑 엄마 사이도 좋다고는 말 못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게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말만 계속하게 돼. 제시 가정 신명에서 너 하나만큼은 세상 똑바로 보고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 집안을 보면 산소위장도 하고 계곡이 벌전이고 좀 이렇게 급살처럼 간 조상이 많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를 항상 모든 삶에 억울함이 많고 너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할 일이 생겨. 신은 엄마 아빠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엄마가 자꾸 정신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신이 우리가 그래 너는 됐어. 네가 클 때만 기다리는 거야. 엄마랑 너랑은 맏신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걸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가 크면 클수록 안 해. 네 밑에 이제 굴복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건 엄마 자신도 몰라 왜 그러는지. 원래는 신주를 타고 나서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태색이 된 거야. 너가 채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아버지가 못한 걸 네는 나한테 해야 돼. 보상이 너한테 완전히 꽉차 있는 거야. 그래서 너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네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조차도 거슬려. 엄마니까 말 못하고 그래 하고 또 지나가고 네가 속을 어떻게든 막꾹 눌러놓고 사는 거야.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네한테 그 기운들이 다 내려가 있는 거야. 네가 엄마만큼 정신만 안 빼고 산다 뿐이지 너한테는 다 붙어 있어. 근데 만나는 집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니하고는 말이 섞기가 싫으니까 첫 번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네가 10년 넘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니만 보며 고집 세다 하고 지 말밖에 안 한다 하고 하루도 안 살았어요. 결혼식을 했고 바로 신혼여행을 그때 갔었고 갔다 와서 그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저희 이제 할머니가 사는 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새로 마련한 집에는 하루도 살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남편 만나고 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계속. 나는 너랑 살기가 무섭고 나는 너랑 살면 내가 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할까 봐 무섭다.
계속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솔직히. 네가 이런 기운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숨이 꽉 막히는 거야. 그 소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마음 보면 숨 막혀. 그게 신도 있고 조상도 있고 이런 기운들이 네한테 지금 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가 신을 믿어? 네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잖아. 그렇죠. 네가 외골수야. 안 바뀌어. 그지? 근데 네가 뭔가 정점이 맞으면 이해를 해. 그렇게 가르쳐주거나 그런 친구도 선배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제일 어려운 거야, 내한테는. 맞아요. 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제자는 맞아. 근데 그걸 불릴지 안 불릴지 무당하고 안 하고는 신이 선택해. 그러니까 제자는 맞지만 네가 무당이 된다가 아니고 그만큼 엄마가 못했던 거, 할머니가 못했던 거, 너희 채식집에 빌어왔던 줄을 잘 닦아서 네가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내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지? 이렇게 같이 가야 네가 삶이 첫째는 행복한데 너희 집안에 벌도 있고 때도 막 끼어 있으니까 이걸 털어내라고 다 줬던 게 쓸 줄을 모르니까 네만 막 갇히는 거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판단내고, 그지? 잘 살아보자. 너도 뭔가를 이해가 돼야 또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죠. 알아가야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너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마음을 열어. 네. 근데 속이 너무 안 좋다. 뭘 표적해놨었어? 네. 무구나 뭐 이런 게 있어?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는데? 방울 부채. 네, 방울 부채 여기 옆점. 그래 신굿을 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신굿도 안 했는데 왜 사? 모르겠어. 그냥 사주니까? 네, 그냥. 그럼 가서 굿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신굿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기도만 했어? 기도터로 갈 건데 혹시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제가 일이 끝나고 나 저녁에 거기로 방문을 해서 기도터로 같이 갔어요. 뭔가 느낌이 오면 그냥 흔들고 뛰면 돼. 너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느낌이 오면 뛰면 돼. 근데 부채를 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추워서 제 손이 떨렸는지 솔직히 그건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떨리는 게 느껴져서 그러면 계속 흔들으라고 하니까 그럼 되는구나. 진짜 신이었을까?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신이었을까? 나한테 경험한 게 이게 진짜일까? 설명도 못할 놀라운 일인 거죠, 이제는. 그치. 그치. 일반 사람은 전혀 모르는. 그럼 너는 그거는 배신을 못하지. 그렇죠, 네가 그 겪었으니까. 맞아요. 자, 여기서 포장해서 가자. 예. 그리고 여기 너네 집에도 그렇고 부자 할머니 계시지? 자식 없는. 자식 없는 분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윗분들이 어땠는지까지는 들었는데 그 외에는 못 들었어요. 그 분들 중에는 네. 자식이 없는 할머니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 할아버지가 양자로 갔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조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너희 집게 말고 네네.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네네. 자식이 없으니까 네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양자로 가는 거잖아.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올리거든. 그 자식 아들이 없으니까. 그게 무지 할머니 너한테 제일 많이 와 있어. 야를 내 제자라고 얼마나 끼고 닦고. 그러니까 네네. 네가 처음에는 자식에 대한 이 한도 엄청 컸던 거야.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사고로 갔는지 네. 머리가 터졌다. 친정엄마가 살면서 네. 안 아픈 데가 없게끔 계속 제일 많이 왕래를 했고 엄마가 나이가 들고 네가 이제 시집을 한번 가면서 20대부터 네. 넌트록 계속 왕래를 하는 거야. 네가 제자다 보니까 또 시댁에 네. 조상들도 네한테 자꾸 감아 돌려. 신랑하고 뭐 10년 살면 뭐 편한 날이 한 번도 없는데. 맞아요. 시비를 자꾸 거는 거야. 그래요. 시비를 엄청 걸어요. 자꾸 꼬투리만 걸리면 자꾸 찌르는 거야.
안 알아주니까 좀 알아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네 협회를 디비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신의 깃발 많이 공 들여야 되고 이거는 문이야. 이때까지는 문이 닫혀가 그런가 보다고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네. 갈린 길에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 네. 일반인으로 살아야 될지 맞아요. 진짜 뭔가 또다시 찾아서 제자로 가야 될지 네. 오늘은 잘 판단해서 이 신의 바람을 막아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신을 판단 내서 길 열어주신다니까 열어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오늘 열어줄 테니까 알았지? 감사합니다. 응. 해오나 단년은 개면년이요 달의 월세간 5월이야 일진을 잡아 25 날이다 전라도로 안주군 용진어 완주로야 대동하네 어쨌든 살아보자고 인생을 아무리 살아봐도 어디가 정답이지 인생에 정답은 없다 자 우리 임수생에 나는 채시 기주를 보면 제자는 분명한데 이 집안에 때가 너무 많이 끼고 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니도 할 말만 하지 남 얘기를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을 일이 생기고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 너는 제자인데 이 기운들이 다 파살이 나가지고 다 깨져서 들어오니까 내가 써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떤 데는 어려운 거야. 그래도 먹고 살만 했고 돈이 없었던 집안이 아니다. 조부 할아버지 때려오면서 이 줄이 다 끊어진 격이다. 기운이 다 꺾어져 버린 거야. 그랬던 거 오늘은 낱낱이도 부정이 있다면 가려내고 살 수가 있다면 닦아내고 채씨 명당만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양씨집에 시집을 가면서 그 집의 조상들도 그래도 네가 신줄이 있다 보니까 네한테 이렇게 다 따라와 있어 그 기운들이 막 파장이 흐르니까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고 돈을 벌어도 사람하고 소통이 계속 안 되고 막히고 그래서 오늘은 네가 마음을 열고 뭐가 됐든 받아들이고 낱낱이 걷어서 부정영장 가려내고 산신임내 길문 열고 그래도 채씨가든 채씨명당의 많은 조상님들 오늘은 해원해탈해서 어디 가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희망 주고 행복 주라고 하는 장성이니 제자면 제자 해야지 안 건나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신이 니한테 바로 와 그래서 차례차례 한번 밝혀보러 갑시다 진짜 못해 처먹었어 집밖에 몰라 내가 양씨 집에서 왔다 와 한판 뜨자 부글부글 끓지 유미야 에이. 표현은 되며 해 그냥 네 뭔데 네 뭔데 사람을 족같이 생각하고 가세요 왜 내가 누군 줄 알고 다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이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왜왜 여기 와 있어요 왜 해준 게 있어요 오나 내가 낳았잖아 아이고. 내가 낳았잖아 내 새끼잖아 네가 그래서 내 아들 찾아가서 아이고 이쁘다 미안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네가 좀 알아줄라나 싶어서 아무리 이렇게 찔러도 가서 그렇게 빌어도 해준 게 없는데 네가 뭐 빌었는데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살았을 때 술 먹고 개차방이었는데 죽었어도 똑같지 네 기준에 다 맞춰가 다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생각해봤나? 안 했죠 그런데 니는 한 번도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본다 니가 니를 다 힘들게만 한다 생각하니까 막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요? 내가 뭘 막어 니가 내를 풀어주면 되잖아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가세요 이제 오지 마세요 왜?
양식하고는 끝났잖아요. 인간은 끝났겠지. 내가 10년을 네 따라다녔는데 네가 그래도 정갈하게 제사밥 해주고 깔끔 뜬다. 정갈하게 정성을 다하지 마. 그게 너무 또 미안한 거야. 고마워서 근데 나로 해줄 게 없다. 그 세월 동안 내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은 니한테 모든 게 있으면 닦아가고 이렇게 고맙다 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 왔다. 애썼다. 고마웠다. 잘 살아라.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람도 썩 걷어갈 터이니 청춘은 봄이여. 소녀야, 와, 마음에 안 드냐? 왜 술을 또 드시고? 원래 술 좋아하는데. 나도 채시지만 제 집 채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내 새끼한테 너무 구박하고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편하겠나? 니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막 망쳤죠, 처음에. 뭘 망쳐? 와, 그래, 해라 했으면 잘 살아야지. 못 산 건 니지. 왜 엄마 편만 드세요? 내 새끼니까. 그래도 이뻐해 주셔야지. 나는 평생 사랑을 한 번 못 받았는데.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미워서 그렇겠나? 내 딸한테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기댈 때는 니밖에 없고 말할 때는 니밖에 없고 니라도 있었으니까 내가 막 목숨줄 붙이고 살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앞을 진을 치는데 신은 무슨 신? 우리가 없도 니도 몰라가지고 끙끙한 데 갇혀 있는데 니한테 무슨 신? 아무리 위에서 와도 우리가 비켜야 네가 길을 가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닦아서 갈 테니까네. 그리하라. 짐작하였어. 내가 채씨 집에 증조 할머니 중에 무지 할머니다. 나는 조상이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뒤에 다 따라온 거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상 할머니 먼저 모셔놓고 허저신 따라 들고 묻어드는 거 썩을 물리고 성질이 나가지고. 화딱지 나지. 성질 나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할머니가 오셨는지 갔는지. 아휴, 내가 다 데리고 가면 좋은데. 힘이 딸리죠. 그렇죠. 좀 노시다가 풀고 가시고 어떤 호주들이 와서 우리 손녀 정신을 쏙 빼놨는지 한번 받아봅시다. 저 사촌, 형. 그치. 그러면 네가 사촌 형인데 누구? 양씨집 사촌 형? 최씨집. 그러니까 양태는 삼촌이잖아. 맞아. 그래 말해야지. 그래 다 내려놓고 신 안 되니까 닦아서 갑시다. 아니 민재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었어요. 밀은 가지면 안 되지. 결혼도 못 해보고 가서. 아휴. 질투를 좀 했어요. 왕고모도 고모고 대고모도 고모다. 그지? 질투 좀. 그래서 왜 닭 쪽박 깨지고 나니까 기분 좋아? 아니 조금 미안해. 미안하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맞아. 내 질투가 나고 나 좀 알아달라고. 맞아. 바람을 넣은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보내주셔야지 이제 빨리. 저 이제 가요. 가요 빨리. 안 올 거야? 네. 불고 가.
그때는 네 운명이었고 네. 그거까지 윤미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네. 서로 힘들잖아. 네.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고 네. 오늘 이거 받고 조용히 가서 기다려. 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있게끔 네. 그벌도 닦아줄 테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뭘 쏘았어? 아까 왔죠. 정지 할머니? 아, 네. 할머니 밑에 있다가 왔어? 네. 뭐 하러 왔어? 아니 그냥 심심해서. 심심했어? 놀러 왔어? 네. 그 닦아주면 가요. 닦아주면 가요. 닦아주면 가? 응. 이게 맛있대. 먹을 때요? 먹었어요. 먹어야지. 이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쫄쫄 굶었잖아. 일만 시켰어요. 그치? 일만 시키고. 할머니 갈 때 너도 따라가서 굉장히 공부할 수 있겠지? 네. 공부해. 자꾸 놀면 엄마도 인생이 안 풀려.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훗날에 엄마 도와줄 수도 있잖아. 엄마가 밥 줬으니까 깎아주고. 알았지? 네. 알았어. 그러면 먹었으니까 한번 놀아봐. 놀고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하고 큰아버지하고 고모지하고 다 가. 알았지? 이제 엄마 건강하게 해서 돈 벌어야 다음에 너네 찾지. 아휴, 네. 빌고 빌었던 불살. 불살 할머니라고. 불살 할머니라고. 배가 고프고 배가 고파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했건만 네. 아무도 안 차려줘요. 그럼 손녀가 이제는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그렇지요. 알아주니까 할머니 이제 손녀가 할 거니까 네. 노염 푸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 오셨을까? 내가 집에서 삼촌. 그렇지. 와서 나 좀 알아달라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알아줄까 했는데 안 알아주고. 아픈 거 사고 매여 있는 거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예. 좋은 데 가세요 이제.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 속이 후련해? 속이 다 후련하네. 아유, 누구신데? 누구실까? 우리 최 씨. 할아버지 때에서 왔어. 그렇지. 할아버지 때. 아니 괜찮아. 애기를 찾고 와서 내가 미안해. 애기한테. 그렇지. 너무 아팠어. 그게, 미안했어. 그게 미안해. 그쵸. 할아버지, 윤미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 손녀잖아. 맞습니다. 똑똑해요.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예. 할아버지 마음 놓고 이제 바로 날아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예. 한번 할아버지 내려앉으시고 또 누가 오시나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산후조리를 못해서. 산후조리를 예. 못해서. 예. 아이고, 마디마디가 쑤신다. 그치. 할머니 아픈 거 다 닦아드릴 테니까 닦고 가고 할머니 손 닦고 시안 갑시다. 예. 아유. 거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입니까? 위암으로 내가. 그렇지 속이 안 좋아. 죽어서 내가 요새 계속 얘한테 왔다 갔어요. 요새 속 아프게 하고. 걔 아프게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애가 아파. 왜 왜요 아프게 하는데? 내 밥 못 얻어먹었어. 아이고 다 배가 고파서 왔다. 아무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었어. 싹 닦아서 예. 주금 받고 연불 받아서 건강 갑시다. 아유, 오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려놨잖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외할머니인데 양씨 집안에 예. 할머니인데 옆에서 안 보이게 붙어있었는데 오늘은 네. 양씨 집에서 왔든 채씨 가정에서 왔든 네가 다 닦아서 너도 좋은 데 가자. 네. 알았지? 네. 이제 안 오지? 예. 이렇게 네 몸주를 조상을 다 닦아내고 풀어내니 네 마음이 어떠냐? 너무
불안합니다. 발걸음도 가벼워. 그치. 그래서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예. 아 이렇구나. 예. 아, 또 이렇게 동서남북의 길문 열어서 이거는 직업, 예. 네 복이다. 예. 그래서 업양이라는 얘기다. 무당할 신이 아니고 예. 업으로, 예. 재물로, 명예로 오는 신이야. 감사합니다. 알았느냐?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집안에 업을 많이 위했던 집안에 이 업을 다시 야야한테 열어서 이거는 소원 성취 올 후반부터 내년부터는 네가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동수가 막 들고 좋은 일들이 생각지도 못할 일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하니 그리 알아짐작하고 네가 살면서 오늘처럼 많이 위하고 살아 그러면 괜찮아. 오늘 이렇게 솔루션 진행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갈수록 발이 가벼워지고 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우세요? 어,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일단 너무 감사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바닥까지 찼지만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고 조상들을 위해서 마음으로라도 더 빌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야죠. 오늘 사례자는 어떤 사례자?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있겠지만 우연히 이제 어디 가면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어떤 무당 선생님을 만나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게 정말 신인지 자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신청한 사례였어요. 근데 이 사례자는 무당이 될 사주는 아니에요. 너무 제사나 모든 것들이 다 막히다 보니까 조상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서 이제 길이 막힌 그런 사례인데 그걸 신이라고 딴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사례자가 또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있어도 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내가 제자는 아니지만 무당할 사주는 아니지만 내가 벌고 잘 되면 또 조상님도 위하고 살아야겠구나는 신념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에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을 그런 사례예요.